재산하고 우리 공매에서 압류 재산은 아주 문제 없어요. 근저당을 인수하라 이런 게 없는데 기타 일반 재산은 여러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주로 1번 근저당을 네 낙찰 금액 말고 별도로 추가 부담해라. 우리 보통 선순위 세입자만 추가 부담했죠. 그러나 이 신탁 회사에서 하는 공매는 근저당도 네가 별도로 2억 4천 추가해라 그러면 보통은 마음속에 한 2억 정도는 별도 네가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면목동은 낙찰받으면 된다 안 된다 봅니다. 이거 봅니다. 이거는 별 문제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한번 봅시다. 중랑구 면목동에 오늘부터 출발하죠.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중랑구 면목동은 문제가 없는데 서초구 양조동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봅니다. 자,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중랑구 공매에서 서울에 그죠? 서울에 중랑구 면목동은 문제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거는 압류 재산입니다. 면목동 거는 이거는 자 봅니다. 지금 안 떨어지는데 떨린다 보고 그죠? 보고 봅니다. 그러면 1차인데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 보면은 여기는 보면은 세입자도 없네. 그냥 막 평범한 겁니다. 아주 문제 없어요. 요거는 세입자도 전입이 있네. 뭐 이거 조심해야 되죠. 2010년 12월 20일 이건 뭐고 이 빠르네. 은행이 근저당이 빠르네. 자 은행이 빠르다 크면은 일단은 안심을 하세요. 문제 없죠. 그럼 요거는 낙찰받아도 문제 없다. 그러나 중랑구 아니고 아까 서초구에 보니까 뭐 하나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서초구에 어느 구고? 뭐 이름 안 나와? 지나갔습니까? 예? 어디 앞에 있노? 양재동. 6월, 지나갔겠네. 오늘 며칠입니까? 2일이 오늘 했네요. 응? 오늘 했어요. 오늘 햇빛이요. 전체 다 경기가 나오고 그럼 뭐 전체 볼까요? 양재동에 379에 3. 자, 옴비드 가서. 저쪽에 물건 상태 진행으로. 아까 양재동 몇 번지죠? 번지가? 37. 뭐 팔릴 리가 없지 뭐 당연히. 자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건데 유찰이 됐는데 왜 끝나 그러면요. 자잘 보세요. 이게 무슨 재산이라고? 기타 아파트 그죠?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놈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뭐냐 그러면은 쭉 보면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료가 감정서만 있고 그럼 뭐 본다고요? 해당 공고보기 그죠? 보죠. 그럼 그거 가보니까 신탁 공매래. 근저당 등은 낙찰자가 입찰 가격에 별도 금액을 인수해서 책임체라는 조건에 조심하라 이 말이죠. 이산 막 조건이 막 달았어요. 달았습니다. 쭉 내려가보니까 자, 요거 봅니다. 특히 등기부상의 2013년도 근저당권 채권액 4억 8천은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작년에 100만원짜리 요거는 매수자가 입찰 가격 외 별도의 비용으로 이 근저당권을 승계해서 책임지라는 조건이다. 그 이야기는 대강 내가 본게한 4억 정도는 낙찰자가 잔금을 치고도 추가 부담해야 되니까 4억 낮게 낙찰 받으세요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갑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막 낙찰 받았다가는 요거 그냥 좋다고 떼거닥 물었다가는 코끼 가지고 만원한테 아무때 100차리 받다. 100차리 요 플러스 얼마 있다고요? 4억 정도 더 있어요. 4억 정도. 그럼 뭐 7억 5천에 낙찰 받은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타 일반 재산 요 조심이 됩니다. 조심. 감정가가 거기 반영해서 감정을 한 거예요? 금액이? 아니 감정가는 그냥 시세만 타져보는 거고 안에 설정을 안할 말입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엊그제 누가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은하아파트 은하그랜드 45평을 6억에 매매했대요. 그냥 전용 면적을 모른다 그러더라고. 야 사람아, 네가 돈을 6억 주고 샀는데 전용 면적이 몇 평인지도 모르고 사놓고 했더니, 자 그럼 전용 면적 어디 가면 됩니까? 이거 이야기 뭡니까? 45평 크는 건 공급 면적이죠. 공급. 그럼 등기부 면적은 어디 가면 되느냐? 등기 면적. 자 이거는 국민은행 KB시세 여기 있죠. 믿을 수 있는 KB시세 요거 가면 제일 좋아요. 가면 그거 가면은 주로 은행에서는 이거를 기준합니다. KB시세 여기 가세요. 일반 하위가 아니고 이거는 1층짜리고 상위도 이거 안 칩니다. 주로 요거 가지고 답을 줍니다. 대출 나갈 때 우리 감정서 아파트는 감정 안 해요. KB 국민은 시세 일반 평균가 답을 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자기가 만약 45평이거든요. 자, 요 공급이 있고 전용이 있어요. 그럼 공급 큰 거 있죠. 요거 45평 맞죠? 네. 그럼 전용 몇 평이에요? 전용. 그럼 전용 몇 평이에요? 40평이죠. 그죠? 41평이네. 41평. 45평 크는 거는 전용이 41평이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 경매에서 팔린 겁니다. 은하신을 돈 크는 거. 요거는 몇 평짜리입니까, 이거? 60제곱미터 크는 거. 요거죠? 그럼 중개업소가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소장님, 18평짜리 얼마입니까? 그러면 됩니까? 21평짜리 요거로 해야 됩니까? 요거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마음속에. 등기부는 마음속에다 묻어두는 거고. 등기. 알겠죠? 물을 때는 22평짜리, 21평짜리가 얼마입니까? 크면은 보통 3억 1000에서 3억 2000 합니다. 이라겠죠? 그럼 이 아줌에 6억주 샀다 하는데 자산은 못 사나, 지금? 그런데 소유자가 이제 2천원을 꼽아줬대요. 산다고. 꼽아줬는데 소유자가 며칠 뒤에 계약하고 있는데 안 나타난대요. 안 판다고. 6억도 안 판대. 더 올라가는데 지금 무슨 소리고? 이라고 이제 올라가 삐니까. 자, 그럴 때는 소유자는 4천만을 내면 됩니다. 그만. 2천에서 지도 2천 보태갖고 주면 끝나는데 안 주려고 자꾸 뺑뺑 치니까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보통 문자 메시지 합니다. 문자 메시지에 이 2천만원은 나중에 위약금을 한다. 계약이 깨질 때는. 그 단서를 붙여놨거든요. 문자 메시지에. 그거 보고 돈 2천 꼽아준 겁니다. 중도금 날짜는 대강 언제고, 잔금 언제고, 이래가지고 이제 2천만원은 6천에서 2천만원 들어가는데 요거는 혹시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위약금 조절 합니다. 그거 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2천만원 주면 되는데 2천만원 안 주고 자꾸 뺑뺑 돈대. 그럴 때는 산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해제 통보하고 내 것 틈을 씨를 가압류해빈다. 몸 팔아먹고 부동산 가압류해빈다 말인데. 계약금으로 가압류가 아니 계약 해지도 하고 해지 통보하고 돈도 안 주니까 뭐 나는 내 돈으로 부동산 가압류 주겠지. 자 또 봅니다. 5층 아파트에 매력해가지고 신을 주공이 15평이 3억 5천, 17평이 4억 했는데요. 이게 신을 주공이 작년 추석 때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신을 2구역에 설립이 딱 되면서 뭐 한 8천 1억으로 앞이세요. 그러니까 설립이 조합이 딱 설립되어 버리면은 그때는 보통 한 1억 정도는 올라가. 1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올라가.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금 많이 제일 작은 것도 뭐 3억 주고 막 그래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저게 알파크가 아파트가 8억 5천 하거든요. 32평짜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197, 273강 5층 아파트 매력 여기 대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매력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그 부산에 정케호 교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그래서 다음 달이나 한번 해야 될 것 같는데 특강을 한번 할 겁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뭐 날 잡아가지고 한 8시간 정도. 그때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특강한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좀 신청하세요. 선착순으로. 네. 자 그래서 주공 아파트가 그죠? 보면은 여기 보면요 아주 많이 뛰었어요. 그죠? 아주 주공 아파트가 지금 자 그래서 보통은 보면요 여러분이 부르면 주로 요겁니다. 공급 요걸 부르요. 요거 요거를 부르는데 실제로 등기부는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등기부 얼마 안 되는 게 아까 모르겠죠 이게. 15평이 3억 5천이다 그런 건 뭡니까 지금 어느 거 이야기고죠? 이 신을 주공해.
봉급. 이거, 이거네, 이거. 그죠? 네. 어, 여기 여기고. 17분 짜리는, 이놈이네, 이놈. 그분이 요걸 가야돼. 요걸 두 개를 처분하고, 아까 6억을 살라고 했는데, 6억을 팔라고 한 사람이 도망가서 지금 잡고 있다, 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금면적.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요겁니다. 공금면적. 요걸 해야 되지.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마음속에 있는 등기부 면적. 알겠죠? 어, 고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요, 요 오는 건 전부 다 등기부 면적입니다. 요거, 요거. 그죠? 그럼 요거는, 요거는 몇 평이에요, 이거? 46.74, 그럼 몇 평입니까? 요거죠, 요거? 15평. 16평짜리, 16평짜리. 어, 3억 3천 한다, 이러면 됩니다. 17평짜리. 15평, 16평. 어, 그렇습니다. 자, 오피스텔 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몇 프로죠? 응? 자, 1, 2, 6, 2. 자, 오피스텔은 주거든지 뭐든 좌우지간 4.6이다. 1, 2, 6, 2입니까? 네. 자, 이거 사면 돈 되겠나? 보세요. 3차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이게 주택연금에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전용이 46평이다. 근데 이게 이제, 어, 발코니가 없으니까 좀 안 좋죠? 그래서 베란다 없는 아파트 뭐 이런 게 됩니다. 되는데, 딱, 문제는, 방향이 좋다, 나쁘다, 한번 보세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일 나쁘죠? 제일 좋은 게, 자, 햇빛이 동쪽에서 뻥 뜨면은, 그죠? 이거는 하루 종일 안 들어오겠네, 하루 종일. 그죠? 뭐라, 저녁에 한 10분? 10분 팍 딱 들어오겠다. 그죠? 그럼 요거 사가지고 팔 때는 어째 됩니까? 밤에 8시에 오세요. 이라고 불 하나 켜놔고 사가세요. 그다음 팍 됩니다. 밤에 8시.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월세가 150이라. 그죠? 월세. 자, 그럼 한 2억 한 7, 8천 받아갖고 150 받으면 괜찮다. 그죠? 월세는 아주 세네. 자, 전세권만 경매. 자, 전세권만 경매가 자주 보이는데, 여러분 구독선 써놨어요. 전세권만 경매. 자, 이거 하나 배웁니다. 자, 결론이래요. 결론은, 어, 예로 3억짜리 3억, 자, 그럼 두 개 봅시다. 09에 2, 3, 6에. 자, 보면은, 3억 800 해놨는데, 이거 보면은 3억 얼마짜리고 이게? 자, 전세권을 3억 얼마 했죠, 이 사람이? 3억 2천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현대저축은행 가니까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또 개인한테 또 빌리고 또 빌리고 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낙찰이 되면은 여러분은 어찌 되느냐 하면은 건물 등기에 있는, 어, 전세권자가 바뀝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우리 전세권은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 됩니다. 전세권입니다. 애당초에 전세권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따, 뭐, 여러 개 해놨네. 자, 봅니다. 4순위 전세권 설정을 3억 2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 정준모입니다. 정준모 씨. 그러면은 낙찰이 되면은 여기에 여러분 Z 이름이 들어갑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게 3억 2천이면은 3억 2천이면은 2억 2천씩 받으면 땡 잡죠? 1억 차이 나죠? 그러면 3억 800을 받으면은 별 남는 거 없어요. 알죠? 별 남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거는 4억인데 1억 8천 받았어요. 요런 거는 조금 숫자는 좋습니다. 자, 봅니다. 원래 전세권 설정은 4억인데, 그죠? 이게 노인 복지 시설 그 주택입니다. 4억인데, 이 사람이 돈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농협에 새마을 건고 갔더니 돈을 빌리는데, 그때 하는 것이 전세권 건조당 설정, 그죠? 잘 안 보이죠? 늦춰주겠습니다. 자, 봅니다. 전세권 설정을 4억 해놨는데, 미스터리가 해놨는데,
돈이론 필요해서 용인 새마을 갔더니 8번 전세권 건지당권 설정을 하고요. 이자를 안 내니까 8번 전세권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해가시죠? 새마을 곳에서 경매 넣어요. 그럼 낙찰을 받으니까 이 전세권자 이름이 바뀝니다. 이전이. 전세권자가 주식회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괜찮은 거예요. 4억짜리를 1억 8천 정도에 자기가 회수를 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런 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억짜리 전세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1억 8천에 받아가는 건 숫자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3억 2천짜리를 3억 8백에 받은 거는 별로예요. 그죠? 별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세권 없을 때는 보통 거의 한 90% 95% 받더라고. 아파트에. 그래서 별로 수익이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수익은 별로입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자.